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세척기는 또 출고가 됐고, 또한대또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링크 세팅을 해서 택배 발송을 할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세척기는, 세척 용도, 예방 용도, 물론 근데 통수도 되지만, 막힌 거를 뚫는 용도를 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의 세척 아니면 기름 슬러지, 자주 막히는 현장에 예방 차원에서 한 대쯤 구비해 놓으시면, 업체 막혀가지고 업체 부르기 전에 나가는 비용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저렴할 거라고 저는 듭니다. 정비 작업은 어렵지 않고요. 저는 전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반인들 콘센트 설치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삼로 스위치 설치 아니면 형광등 교체 이런 콘텐츠를 좀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간단하게 누구나, 왜냐면 전기는 알고 보면 모르면 위험한데 알고 나면 안전한 거거든요. 예, 모든 시간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전기 콘텐츠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요 세척기는 150바에 10리터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뭐, 이렇게 막힌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름 슬러지, 구배가 안 좋은 구간에, 그 다음에 샤프트 작업과, 전기 작업이 좀, 세척 작업이 좀 필요로 할 때, 그때 병행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엔진은 못 들어가는 현장도 있어요. 엔진, 예,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공장도 그렇고, 전기로만 써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전기로 우리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한 250바에 뭐 30리터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큰 모터가, 삼성의 큰 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쓰고 있는 엔진 힘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전기로 따지면 모터가 어마어마 큽니다. 사실 이것도 작지만 보기보다 되게 무거워. 이거 되게 무거워.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이 안에 코일이 많이 감겨 있기 때문에 이 모터의 마력수는 이 코일이 저기 정해지는 거잖아요. 코일의 감김 횟수 뭐 이런 구리 그 안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250바에 30리터급을 전기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전기 용량도 어마어마하지만 모터도 겁나게 커요. 되게 쉽게 그거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3마력 엔진 뭐 그거 돌리는 거 생각하고 13마력 그걸 모터로 한 사람이 모터가 몇 킬로와트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너무 이제 약한 거다, 이제 그렇다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전기로 돌릴 수 있는 이 모터 이 킬로와트 수는 마력수로 환 사람은 어마어마해요. 예. 자, 여러분,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모터를 보여주면 이게 이 모터의 이 출력 차이가 우리 엔진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요게 아까 제가 찍어드렸던 150바에 10리터란 말이에요. 예. 네. 여러분, 이 모터가 18kW예요. 18kW. 이 모터 어마어마해요. 엄청 크잖아요, 이거. 엄청 크죠? 요거 펌프가 10kW짜리고, 우리가 엔진 보합체계에 납품하는 게 이게 보통 대개 보면 15kW란 말이에요. 15에서 뭐, 아, 18kW?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40마력으로 엔진 돌리는 게, 만약에 전기로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큰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펌프 작죠? 쪼만하죠? 근데 이미 모터는 얘가 몇 킬로와트냐면, 5.5kW예요.
6kW밖에 안 되는데도 모터가 이만한 거야. 이걸, 이것도 단상이 아니에요. 삼상을 돌려야 돼, 삼상으로. 삼상으로. 기크봐야 이 펌프 지금 보면, 또 조만하잖아요. 이거 몇 리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엔진을 쓰셨던 분들은, 이, 또 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구매하러 오실 때, 엄청난 이제 그 펌프 물량을 기대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단상에서는요, 이게 최상입니다, 최상. 이게 단상에서 이게 최상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좀더 높은 압력과 물량을 원하면 이제 삼상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요걸로 넘어가는데, 요걸로 이제 5kW 요걸로 넘어가게 되면 좀더 물량을 좀더쓸수 있죠. 뭐 15리터 뭐 이렇게. 근데 이건 단상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5.5kW인데 그 6kW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가정집에 들어와 있는 계약 전력이 대개 보면 3kW예요. 그거의 두 배예요, 두 배. 그리고 이게 국산과 이태리 모터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국산이에요, 국산. 요건 국산인데, 국산이고, 요거는 이태리예요. 근데 이 모터는 정말 이태리 게 좋은 게 뭐냐면, 크기가 작지만 킬로와트가 더 나와요. 왜냐면 그 안에 감긴 코일이 되게 촘촘하게 감겨 있어요. 예, 그걸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 모터 안에 들어가는 게, 요거. 요게 코일이에요. 이 코일인데, 요게 감겨있는 이 선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모터로는 똑같은 킬로와트를 뽑아도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국내 모터로 만약에 5.5kW를 모터를 선정하게 되면, 막 부피가 이래요, 막. 근데 이태리째는 확실히 안에 코일이 많이 감겨 있고 무게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이게 들어봐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예, 그만큼 무겁다라는 건 안에 코일이 많이 감겨 있다라는 것이죠. 요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게 수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전기가 수리가 들어왔어요. 요거는 그 도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장비예요. 치핑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바짜리예요. 500바짜리. 펌프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무튼 요거 이제 돌려서 수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왜 전기고압수차기를 보시면서 왜그 이상 물량을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이 모터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킬로와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단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큰거달수 있어요, 펌프. 그러면 대신 모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쓰는 용량도 업이 되는 거죠. 그럼 삼상으로 가야 되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삼상도 쓸 수가 없잖아요. 산업 현장은 물론 있겠죠. 근데 삼상도 라인은 뽑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삼상도 작업하는 게 쉽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찍자. 아, 바로 떨어지네. 이거 껐어? 아니요? 본인 끈 거, 본인 껐잖아. 아, 기다. 응. 올려. 왜안 들어와? 아, 아니, 이렇게. 오케이. 아, 손 치워. 6A야. 부하가 안 걸려가지고. 6A야. 부하가 안 걸려서. 물을 넣어봐야 되겠네? 물량 작아. 치코랑 좀. 10리터야. 11리터. 우리 그거 그냥 물을 수 있잖아. 직결로 연결해도 될것 같아. 그죠? 갖고 와볼게. 근데 여기까지 되려나? 이거잖아. 그냥 바로 물리면 돼. 아까 무브와 때가 저기요, 6A였어요. 그러면 380이잖아. 그럼 380 6A 곱해봐. 몇 킬로와트 되나? 그러면. 잠깐만. 좀 전에 그 무브와 때가, 잠깐만. 380볼트 곱하기 6A였어요. 그러면 2.2kg 먹은 거야, 2.2kg. 2.2kg. 무브할 땐 2.2kg. 잠깐 물 틀고 올게, 일단. 먼저. 뭐 수리해줬는데, 이거? 이거 고압용이라. 트랭크 틀리잖아. 으이씨, 으야. 아니야, 물은 다 빠졌어. 야,
현장 일을 뛰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사 하나 그게 밑으로 빠져요. 아 미치겠다. 예. 진짜 정신병 안 걸리면 이상한 거야 진짜. 여기 있으면 예 그러면 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육합을 해가지고 공 꽉 뺐어요. 어려워. 예, 그러니까 그 볼트 너트 다 뺐어요? 어려워. 그러면은 그 발수로 아. 발수를 잡고 그게 트러블도 잡을 수 있으니까 약간 유격으로 계속 전화 오니까 계속 전화 와. 일단 현재 요거 상태를 볼 건데 압력이 안 나오면 아니 이게 보통은 이게 떨을 때는 체크밸브 이상이에요. 예, 진동이 올 때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근데 생각보다 물은 그렇게 저기 안 좋은 걸 쓰지는 않으셨네. 예. 그리고 만약에 요게 이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 오일 색깔이 변해요. 오일 색깔이 왜 변하냐? 갑자기 오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 이 오일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 여기 세라믹 깨졌고 이리로 들어가는 물이 이리로 들어가는. 찍어 찾았어. 찍고 찾았어. 아씨 물 깨끗한 거 쓴다고. 칭찬해줬더니 그게 아니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찍고 보이나요, 여기? 아, 또 전화 왔다. 큰일 났다. 미쳐버리겠다. 잠깐만, 에어로. 꺼봐! 이게 왜 깨졌어? 응? 차를 밟았나? 이거 차를 밟았나 본데? 왜 아래 이것밖에 안 나와? 봐봐, 공 4잖아. 공 4면 물량이 적은가?
펌프에서 누수된 것은 이제 패킹을 교체해서 다 잡았는데 압력이 100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증상을 보니 입수 토출 나오는 물량은 잘 나와요. 그냥 쏴봤을 때. 근데 압력이 100바가 넘어가자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압력 레귤레이터가 지금 저기 고장이 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압력 레귤레이터를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예, 지금 100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0바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200바가 나와야 되는데 100바밖에 나오질 않아요. 200바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압력 센서를 제거를 하고 핀으로 돼 있어서 이 핀을 빼면 돼요. 핀이 있어서 핀을 빼시면 되고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빠져요. 스프링 들어가 있으니까. 압력 레귤레이터가 나간 게 아닌가. 압력이 문제일지. 한번 보자고요. 미라 씨, 가물 틀어봐. 잠깐. 네, 잠깐만요. 잠깐만. 틀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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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 오, 고쳤습니다. 이게 오케이, 고쳤어. 잠깐만, 한 김에 세차 좀 하려고.